그러면은 내일 장에 대해서도 변함없이 좀 뭐라 그럴까요? 그날그날의 뉴스에 좀 많이 흔들리는 장을 생각할 수밖에 없겠네요. 근데 팀장님. 이제 한 가지 좋은 거는 뭐냐면, 우리나라 달러 환율이 오늘은 1190원 미만으로 빠졌어요. 그나마 좀 안정적이고요. 잠시 후에 몇 시냐? 한 3시 30분이니까 4시 한 4시 좀 넘어서 그때 이제 독일의 제조업 PMI가 발표가 있거든요. 제조업 PMI가 발표가 되는데 지난달보다도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들을 하고는 있어요. 그렇게 되면 유로존 경기 달러 둔화 약세. 이슈 완화되면서 달러 약세, 유로화 강세, 우리나라 원화 더 하락, 강세. 원화 그쵸. 강세. 그렇게 되면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는 여건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5시에 독일의 IFO 기업 환경 지수. 이거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 이코노미스트들이 유럽 쪽의 경제 지표를 보는 두 가지가 오늘 발표가 있는 거죠. IFO 기업 환경 지수하고 제조업 PMI가. 근데 둘다다 지난달보다도 다들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는 있는 거죠. 이렇게 돼 버리면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유로존 경기 둔화 이슈가 완화가 되면서 유로화 강세, 우리나라 환율 하락. 그러면 내일 또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괜찮겠죠. 대신에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무역 분쟁 이슈 장기화에 대한 우려감들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여타 오늘도 이제 장중에 노무라 쪽에서는 뭐 장기화 될 거다, 뭐 협상 안될 거다, 뭐 이런 식의 보고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네, 거예요. 뭐 애플도 뭐 목표가 하향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애플이야 그건 뭐 당연한 거죠. 뭐 그래도 독일 그냥 아니 쿵 하더라고요. 중국 애들 같은 경우는 그와 관련돼 가지고 항상 그러잖아요. 자기네들이 그거를 불매운동 버려버리면 뭐 어쩌고저쩌고 애플 먹고 살거 없다고? 우리나라가 좀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애플에 대해서 그거를 해버리면 애플의 실적은 기업이익은 그렇죠. 마이너스 30%, 그다음에 매출도 마이너스 18% 20% 가까이 되거든요. 이렇게 돼버리면 애플 관련주들이 우리나라 또 조정을 볼 그렇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수혜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삼성전자가 하웨이가 삼성전자의 5대 VIP 고객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근데 그 회사하고 거래를 중단시켜버리면 그쵸, 그러니까 딱 이게 극과 극으로, 그러니까 양대 축으로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공급하고 또 받고 뭐 네, 이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입장에서는 이거를 뭐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현재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해지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하웨이 통신 장비를 안 써버리면 미국의 5G 그 설립하는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상당히 딜레이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것들 지금 현재 그래서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거는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뭐 그래서 이제 민주당 일부에서는 그 트럼프한테 하웨이가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 증거 제시해라, 의회에 제출해라 막 했는데 안 하죠. 중국이기 때문에 적성 국가이기 때문에 뭐 이런 식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사실은 뭐 그건 봐야죠. 이제 그래 아무튼 뭐 결국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 현재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시장에서는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결국은 이런 호재성 재료, 악재성 재료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종목 장세의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그러다가 어쩌다 한 번씩 트럼프가 트위터 한마디 하면 또 시장이 또 변화를 하고, 이렇게 이게 정말 의미 없는 하루하루가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의 현재 상태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은 의견을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